AR, VR을 아우르는 전 세계 XR 시장 규모는 2019년 464억 달러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가상세계의 특징상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다는 점이 최대 강점입니다. 돈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후각 좋은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리 없겠죠? 메타버스가 모바일 다음 세대를 이끌 플랫폼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글로벌 대기업들도 가상의 신대륙에 속속 상륙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5년 안에 메타버스 회사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메타버스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이름도 메타로 개명해 가상세계 분위기를 냈습니다. 페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PC, 모바일 기기, 게임 콘솔 등 모든 컴퓨팅 플랫폼에서 접속할 수 있는 궁극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마존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같은 빅테크들도 페북에 뒤지지 않게 메타버스에 뛰어들었거나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2천억 원을 투자해 제페토의 일본 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과 은행들도 메타버스에 빠르게 올라타고 있습니다. 가상의 전시장과 가상점포, 메타버스 테마파크 등을 만들어 신제품 전시회나 신입사원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와 공연, 의료 등 현실 세계의 거의 모든 영역이 메타버스 세상으로 확정될 것이란 전망 속에 2021년 1,500억 달러 규모인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 1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즉 10배 넘게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메타버스 세상을 모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메타버스 관련 산업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과 콘텐츠는 말할 것도 없고 기술 시장도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VR 시장은 2019년 330억 달러에서 2030년 4,509억 달러로 13배, AR 시장은 2019년 135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924억 달러로 8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풍 성장이란 표현도 부족합니다. AR, VR을 아우르는 전 세계 XR 시장 규모는 2019년 464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5천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히 번개와도 같은 속도라고 할 만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글로벌 대기업 사활을 건 가상대륙 각축전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메타버스 관련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대기업들도 메타버스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메타버스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세계적인 1등 기업들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메타버스 1등 기업을 찾아내서 장기 투자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장한식, 정인성, 송승하 저자님의 부의 설계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